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교육계뿐만 아니라 경남 정가도 뒤흔들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사태 이후 처음으로 홍준표 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이 도의회에 함께 출석한 가운데 찬반 간의 고성과 욕설이 오고 갔습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놓고 여야 도의원들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아이들의 밥그릇 농장을 촉발하여 정치적 이득을 버리는 생각이 있다면 거두어 주십시오. 동량은 못 줄 망정 쪽박을 깨서야 되겠습니까? 경상남도는 조례상 감독과 검사를 동시에 수행할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민감한 발언이 오가고 아무리 좋은 표현이라도 적절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지사 비서실 부대표입니까? 결국 욕설과 고성이 오가며 도의회는 한바탕 난리를 겪었습니다. 무상 포퓰리즘과 정치적 한탕주의라며 서로를 비판하던 홍준표 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은 논란 이후 첫 공식 대면했지만 서로 애써 무시했습니다. 한편 양산시에 이어 사천시와 함안군 등 일선 시군들의 경남도 지지가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경남교육청은 예고한 기자회견도 취소한 채 말을 아꼈습니다. 좀 더 의견들을 듣고 그 입장을 정리할 시간을 갖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이번 감사는 교육 자체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비난하고 나섰고 학부모 단체들도 연대결성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의무교육으로서의 무상급식을 지지한 것이고 이것이 사회적 합의를 거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남교육청은 그야말로 사면 초과에 놓인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떤 대응 방안을 내놓을지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KNN 윤혜림입니다.